저 빼고 다들 조용하시더니 람보르기니 타고 계셨군요. 달려보겠습니다. 뭐 말 나온 김에 또 타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? 아, 이거 송은 기자가 있어야 이거 좀 타보라고 해야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, 송은 기자는 오늘 다른 차를, 저를 버리고 다른 차를 시승하러 갔습니다. 여기가 이 카본 터브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이 욕조가 지금 여기까지거든요. 두께가 이쪽에 보시면 여기까지 두께가 나와 있잖아요. 이만큼이 턱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 편이죠. 그래서 좀 이렇게 넓게 다리를 길게 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, 그냥 제가 타기에도 여기 손 한번 짚는 게 좀 훨씬 편하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시트가 지금 이게 다 내린 상태인데 생각보다 시트가 많이 내려가진 않습니다. 좀 훨씬 더 낮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더우니까 일단 시동을 좀 걸고, 자, 이렇게, 자, 일단 에어컨을 좀 가동을 하고, 자, 실내를 잠깐 또 살펴보면 전형적으로 수퍼카 수퍼카 하죠. 네,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고, 자,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이렇게 블룩하게 높이 올라와 있는 게 좀 특징이긴 하죠. 근데 실내에서는 아벤타도로 S로 바뀌면서 바뀐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계기판에 그래픽만, 디지털 모니터다 보니까 그래픽만 조금 바뀌었고, 디자인이 그 외에는 뭐 바뀐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.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고요. 이 모니터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 있는 이 패널을 통해서 다이얼을 돌리고 또 좌우 메뉴들을 선택하고, 그리고 여러 가지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내비, 인포, 카, 셋업, 라디오, 미디어, 네임 있네, 헬, 이런 기능들이 밖에 빠져나와 있어서 이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다이얼을 돌려서 그렇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. 요거는 아우디 MMI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를 쓰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독특한 게 여기 커버를 열어서 버튼을 누르는 요 방식. 요거, 요거 진짜 정말 재밌죠. 우라칸도 이렇게 되어 있고, 제 기억으로는 기본적으로 요 방식이 뭐냐면, 그 전투기에서, 제가 전투기를 타보진 않았습니다만, 전투기에서 기총 사격할 때 고기에 여기 그 조종간 위에 기총 사격하는 버튼이 붙어 있고, 그 위에 이렇게 커버가 덮여 있는 것, 모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실수로 사격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. 그래서 기통 위에 있는 커버를 올리고 이제 기총을 사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, 지금 이 차에도 실수로 시동 버튼을 누르지 마라, 함부로 잠자는 황소를 깨우지 마라, 이런 뜻이겠죠. 그렇게 해서 커버를 덮어 씌워놨습니다. 시동을 껐는데도 지금 냉각 팬 돌아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. 와, 이런 차들은 이런 것 같아요. 뭐 냉각에 엄청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죠. 제 기억으로 자동차의 엔진 스타트 버튼에 커버가 달려 있었던 첫 번째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SLR 맥라렌. SLR 맥라렌. 그 SLR 맥라렌이, 그 차가 진짜 말 그대로 이 기어 변속기가 있고요. 변속기 위에 그 시동 버튼이 붙어 있어요. 그 이제 그 변속기 레버 위에 시동 버튼이 붙어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벤츠의 SL 또는 뭐 CL, 그 당시에 나왔던 E55 AMG, SL을 필두로 해서 그 변속기 레버 위쪽에 동그란 그 시동 버튼이 붙어 있었는데, 근데 그 시동 버튼이 에피소드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, 보통 기어 레버 움직일 때 뭔가 이렇게 누르고 레버를 움직이잖아요. 근데 그 위에 있는 시동 버튼이 꼭 그것처럼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동 걸 때는 신나게 붕 걸어놓고 출발하려고 기어를 움직일 때 시동 버튼을 누르고 기어를 조작하려고 하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이게 이제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지. 그런 상황들이 초기에 SL을, 그 당시 SL을 탔었던 분들한테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고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SLR 맥라렌이 나오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어 레버 위에다가 커버를 만들어 붙인 거죠. 그래서 커버를 열고 그다음에 시동을 걸고, 시동을 건 다음에는 커버를 닫아버리면 뭐 다시 실수로 누르는 그런 일은 없겠죠. 텔레스코픽도 깊이가 굉장히 깊게 이렇게 조절이 돼서
운전 자세 잡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. 시트는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데 디자인이 사실 디자인은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데 의외로 이 옆구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조여주진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옆구리 조작하는 기능도 없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시트가 조금 그 이태리에 덩치 좋으신 분들이 타기에 적합한 정도로 사이즈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뭐 몸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또 알칸타라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럼버 스포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렇군요. 네 방향으로 럼버 스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허리도 지지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안에는 아주 조그만 글로브 박스가 있고 람보르기니 색깔에 맞춰서 이제 그린으로 넣어봤고요. 이 부분은 카본이고 스티어링 휠은 이게 생긴 게 조금 특이해요. 여기가 굵고 여기는 좀 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직경도 상당히 작죠. 차 크기를 생각하면 직경도 상당히 작고 와, 이 단단함이 짱짱함이 장난이 아니네요. 여기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펀칭 가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잡아도 이게 타이트하고 요 약간 손을 위로 올리더라도 여기도 또 상당히 각이 굉장히 예리하게 각이 나 있네요. 그 외에 이쪽에 뭐 볼륨 조절하는 이런 아주 심플한 버튼들만 붙어 있고 뒤에 이제 그 패들 시프트 패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네, 짤깍짤깍 여기도 그냥 이렇게 T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여기도 약간 중간에 삼각형을 넣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동을 또 한번 걸어볼까요? 와우 와우 자 이 시프트 패들이 이게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지 않고 칼럼에 붙어 있습니다. 페라리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다 칼럼에 붙어 있죠. 맥라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방식이 더 좋으냐 아니면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게 더 좋으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람보르기니는 여기에 붙어 있고 이게 지금 이 차에서 나는 소음인가? 팬에서 와 문을 열어 놓으니까 팬 돌아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. 자 오디오는 여기에 람보르기니 자체 브랜드인 센소눔이라는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첨정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시트를 다 낮췄는데도 제가 머리가 살짝 닿을 정도예요.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근데도 머리가 지금 살짝 닿을 정도의 지붕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이 정도면 시트를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시트를 뒤로 더 눕혀서 이거 좋네. 그렇구나. 시트를 이렇게 좀 눕혀서 약간 눕듯이 이렇게 하면 자세가 좀 더 잘 나오는군요. 그래도 저는 왠지 이렇게 조금만 더 당겨서 운전해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도어를 여는 방법은 요게 이제 도어를 여는 버튼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눌러서 들어올리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도 눌러서 들어올리면 이렇게 닫을 때는 가능하면 손을 좀 멀리 뻗어서 위에 있는 부분을 잡고 내리면 그러면 짠. 자 가보시죠. 귀엽게 생겼다. 소원 기자가 왔습니다. 우와, 저 빼고 다들 조용하시더니 람보르기니 타고 계셨군요. 아니 타셨네. 혼자 다른 차 시승한다고 도망가더니만 아 제가 언제요. 멀리 못 가고 다시 왔네. 다들 아침부터 다들 어디 급하게 다 가셨으면서 저 빼고 자 소감 아니 이거 이 차 이게 산에서 내려온 차 같아요. 약간 네. 산에서 살던 이게 생물이 내려온 느낌 초록색 벌레인 느낌 초록색 벌레 소원 기자 아유. 싫어하는 초록색 벌레 아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하네요. 그래요? 진짜 현실 비현실적이에요. 좀 비현실적이야? 한번 타봐봐요. 또 어디서? 아 여기다. 자, 소원 기자가 앉는 모습 이제 보여드릴게요. 제가 뭐 최근에 맥라렌 720S 스파이더도 이렇게 앉아보고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거 앉는 거 뭐 쉬워요. 이렇게 그냥 딱 잡고 이렇게. 으아 소리 뭐야? 와 낫다 확실히. 우와. 어머. 이거 그냥 양산차 아닌 느낌이에요. 좀 이거 뭔가 장난감 같기도 하고 경주용 차인 느낌 진짜 아예 이거 몇 마력이에요? 이거
740마력. 740마력이요? 에이, 그럼 뭐. 역시, 역시 송홍 기자 허세 장렬. 네, 슈퍼카 허세. 800마력 타봤다 이거지. 네, 뭐 운전하면 쫄테지만. 네. 자, 그러면 송홍 기자도 한번 직접. 어, 타도 돼요? 네. 아, 그럼요. 한번 해보시죠. 아, 이거 뭐 갑자기 람보르기니 시승. 이거 타도 되는 거예요? 원래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조금 긴장돼요, 진짜. 긴장이 되죠. 네. 저번에 페라리 때보다 더? 네, 더. 일단 실내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네. 일반 차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냥 변속기. 변속기는 여기? 지금 요거 지금 그 아, 여기 네. 플러스 누르면 네. 그냥 자동으로. 아, 여기 네. 일단 A라고 뜨죠. 1 뒤에 A라고 뜨잖아요. 아, 네네. 네. 그래서 1단이긴 한데 지금 이제 A예요. 그럼 가면 돼요? 네. 와, 지금 브레이크에서 발 떼도 안 가요, 차. 지금 파킹 걸려 있어. 아니 근데 아마 엑셀 살짝 밟으면 풀릴 거야. 지금도 안 되고? 아, 맞아요. 지금 이게 싱글 클러치여가지고 듀얼 클러치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밟으면 안 움직여. 와, 앞유리도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네. 되게 좁아요. 네. 시야가. 와, 이거 와 뒤에로 막 뒤쪽으로 아까 유리로 막 층층이 돼 있었던 그 엔진룸 감싸고 있었던 것도 막 보이고 천천히 자 과속방지 더 이거 완전히 천천히 가면 안 걸려. 지금 앞에 리프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걸리진 않는데 네 저 완전 네. 기어갔습니다. 네. 평상시 송원 기자 속도로 가면 걸려. 오케이 이거 일반 도로에서 타는 차 맞는가 막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잠깐만 왜 웃음이 나죠? 아, 미친 것 같아. 아, 람보르기니 아, 자체가 처음이네. 그쵸 그쵸. 어. 제가 람 알못이어가지고. 네. 그래도 페라리는 벌써 몇 대 탔었는데. 맞아요. 첫 느낌 어때요? 첫 느낌은 네. 더 거친 느낌이에요. 페라리보다. 와 이런 단단함도 되게 불편한 단단함은 아니긴 한데. 뭔가 지금 저는 약간 겁주는 느낌. 야, 너 이거 만만한 차 아니다. 올라탔다. 너 못 내린다. 이런 느낌. 약간 그 스포츠카들 단단한 거 많이 타봤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랑 비교하면 승차감이 어때요? 많이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. 이거 최고, 최고로. 경량지 지등이 많이 밑에, 있구나. 살짝 밑에. 네. 아니, 이거 뭐 페달 시프트가 왜 이렇게 커요? 와. 그래서 생각보다 과속방지 등은 다 잘 넘죠? 네. 근데 저는 인상 깊은 게 네. 양쪽 도어가 낮아요. 높지가 않아가지고 네. 답답한 느낌은 앞뒤 약간 낮게 있어서 네. 앞뒤 시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앞뒤 시야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그런 개방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약간 언덕 오를 때 긴장될 것 같아요. 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. 이거 배기의 사운드가 와 무슨 막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에 약간 으 진짜 단단하다. 와 이거 진짜 단단하구나. 이렇게 불편함들이 이렇게 막 속도 줄여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 완전 발휘를 해주겠네요. 보상을 해주겠죠? 그럴까요? 그러겠죠? 아니면 이제 이거 람보르기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. 핸들은 어때요? 저는 많이 불친절할 줄 알았어요. 너무 즉각적이고 막 너무 예민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바로 제가 올라타도 좀 적응이 쉬운 스티어링 휠 감각이에요. 고속으로 달릴 이제 도로가 다가오다 보니까 떨리는데요. 마음 이상해요. 가끔 이렇게 엑셀을 네. 일정하게 밟고 있는데도 가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 번씩 뒤로 와요. 아 이거 엄청 튀는구나. 이게 약간 역시 어떡해 발이 땀 조심하겠습니다. 조심 또 조심. 지난번에 페라리 812도 소리 대단했잖아.
그거랑 또 이렇게 새로운 소리여서 그런 것 같아요. 소리가 낯설어요. 네, 낯선 소리예요. 네. 약간 페라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소리였다면 괴물의 소리였다면 얘는 약간 영화 속에 나온 게 더 독특한데요, 소리 자체가? 아예 다른 데서 못 들어봤던 소리예요. 그죠? 이게 어디서 들어본 소리예요? 이게 완전 무슨 저 이거 딱딱 잘못하면 속도가 엄청 올라가 있어서 속도를 되게 신경 쓰면서 지금 운전하게 되는데 아예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짜릿함이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느껴지는 짜릿함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속 안정감이 좀 심하게 좋네요. 심하게 좋아. 심하게 좋아요. 아예 인지를 못했어요. 변속 느낌 어때요? 저는 이게 근데 조금 이질적이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조금 재밌어지고 있어요. 조금씩 요 느낌이 엑셀을 분명히 밟고 있는데 그대로 밟고 있는데 한번 뒤로 이렇게 갔다가 확 가잖아요. 그게 조금 차가 나를 좀 데려가는 느낌? 그게 왜 그러냐면 네. 지금 여기는 그 싱글 클러치 네.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게 변속 충격이 꽤 많이 있어요. 아. 지금 이게 그 엑셀을 강하게 밟았을 때 네. 바로 즉각적으로 휑휑 내려와서 가는 게 아니고 하고 있기가 하는데 네.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시프트 패들로 기어를 내려봐요. 조금 더 이런 굴거리가 없죠. 네. 네. 바로 나가지. 네. 이렇게 하면 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겠네요. 네. 이거를. 아 근데 소리가 지금 소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. 저수가 어때요? 뭐랄까 슈퍼카를 탔다는 느낌보다는 아 내가 람보르기니를 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뭔가 다 새로운 기계에 올라탄 느낌이 들어요. 저번에 송은 씨 페라리 막 소리 막 올라갔을 때 네. 장난 아니었잖아. 그 느낌이라고 어때? 페라리는 조금 더 이렇게 미소 짓게 되고 우와 이렇게 되는 소리였다면 얘는 쪼는 소리 같아요. 약간 겁이 나는 소리. 진짜 뭐 마력 대수는 막 되게 비슷할지라도 완전 다르네요. 이 감각이 브랜드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다르구나. 생김새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주행 감각이 네. 요 생김새랑 람보르기니 생김새랑 진짜 개방감이 좋으니까 안심이 일단 많이 돼요. 좀 약간 파노라마 네. 파노라마 스크린을 보고 있는 그런 네. 느낌이네. 딱 네. 뚫려 있어가지고 네. 근데 이게 많이 누워 있잖아요. A필러가 코너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겠죠. 이 계기판부터가 지금 터널 들어오니까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계기판부터가 저를 긴장시켜요. 자, 이거 그러면 이렇게 큰 글씨체 처음 봐.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봅시다. 와. 스포츠 모드는 후륜 구동이 좀 강하니까 조금 더 조심하긴 해야 돼. 소리 바뀌었다. 이것도 무슨 소리야? 무서워. 이거 진짜 무서워요. 동굴 안에서 뭔가 멀리 어떤 짐승이 막 울부짖는 소리? 근데 이 소리가 훨씬 더 아까보다 좀 청아해진 느낌이 나는데 또 맑아지고 울림이 좀 더 커진 느낌. 맞아, 울림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. 네. 진짜 네. 이 느낌 자체가 뭔가 동굴 속을 탐험하는 느낌이에요. 약간 무섭고 약간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. 응답성에서도 좀 차이가 지금 이제 다시 오토잖아. 네. 이 상태에서 응답성은 어때요? 아까랑 응답성이요? 아까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 같아서 잘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 네. 자, 그러면 모드를 한 번 더 바꿔봅시다. 코르사 모드. 그게 최고 높은 거죠? 이게 코르사. 여기 지금 계기판도 지금 완전히 처음 보는 그래픽이에요. 이런 거 네. 이런 그래픽. 와 이거 뭐야? 이게 지금 7단, 일단 가운데 보는 게 단수죠. 네. 위에 보이는 거는 회전수. 회전수고요. 와, 회전수를 엄청 크게 지금 보여줘요. 네. 기어 내려가봐. 아, 무서워. 이제 단수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. 엄마! 아, 응답성 이거 다르다. 힘이 막 폭발하기 직전이에요, 그냥. 막 폭발하려고 하는데.
얘가 어, 안 돼, 폭발하면 안 돼, 막 이렇게 약간 달래면서 엑셀 받는 느낌. 아, 와, 이거 잘 전달되면 좋겠어요. 지금 이 느낌이, 아,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? 어떤 느낌인데? 제 온몸이 약간 이 차에 떨림이랑 같이 움직여요. 계속 그 떨림이 계속 전달돼요. 온몸에. 그 시트로도 그렇고, 이게 나쁜 진동이 아니라 이 차의 움직임이 그 힘이 막 온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이에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앞뒤로 계속 이게 바운싱이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는 바운싱이 계속 그러네요? 있죠? 왜 그래요? 그러게, 이게 지금 일단 엄청 서스펜션도 더 단단해지기도 했고, 이게 노면이랑 완전 밀착돼 있다 보니까 거의 노면이랑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아... 많이 드네요. 근데 이쪽 고속도로 노면 자체가 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아, 맞아요.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아, 그러면 네. 다시 기본형 스트라다 모드로. 기본형 이름은 스트라다예요? 스트라다. 아. 근데 스티어링 휠이 되게 얇은 게 좀 인상적이에요. 어. 오! 좀 고성능 차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두껍잖아요. 그래서 이 손에서부터 약간 긴장감이 도는데 손에 딱 앉아지니까 오, 그러네.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스티어링 휠이 좀 얇다기보다 손에 좀 딱 들어오니까 손끝에서는 좀 안정감이 들어요. 오, 그렇구나. 그러네. 근데 이게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길어서 그런지 이거 방향지시등 그 레버가 많이 아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한 손으로 안 되고 이렇게 손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. 아,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. 저는 많이 불친절할 줄 알았어요. 그래도 많이 심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네. 적응이라는 게 좀 많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요것도 람보르기니도 네. 적응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.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길쭉해가지고 옆쪽도 잘 보여요. 차선 바뀔 때도 편하네요. 자, 그러면 송은 기자는 이제 다시 시승을 하러 가야 돼서 네. 여기서 아벤타도르 시승은 마쳐야 되는데 네. 총평 간단하게라도 좀. 람보르기니 정말 대단한 차고 이 성능을 누가 뭐 100분 다 활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많은 분들이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감이 들어요. 처음에는 약간 낯설어서 그랬는데 이 차도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구나. 확실히 람보르기니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마칠 때는 네. 많은 사람이 즐기기에는 5억인데 그러니까 그렇죠. 돈이라는 거 빼면 네, 네, 네. 가격을 빼면 네. 막 흥분했다가 이제 조금 네. 가라앉혀서 가게 되나? 아니 근데 솔직히 흥분도 흥분이지만 겁을 먹었어요. 약간. 그렇지, 겁을 먹죠. 약간 입술이 약간 마르는 느낌? 하잖아요. 네. 그게 그 싱글 클러치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변속할 때마다 충격이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? 맞아요. 예, 람보르기니 아까 송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 차랑 성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막 심하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니까 예.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확실히 변속이 좀 느린 것 같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조금 더 빨라지긴 하는데